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경험하시고, 30세가 됐을 때 여당 강에 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멸망에 이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려고 다시 오실까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오실 때뭐 하러 오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해서 혼신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님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새 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요한 게시로에 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를 보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적행에 가두기 위해서 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게 안 맞으니까 또그 뒤에 언제 온다. 지금도 올해도 2023년도에 작년에도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몇번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몇년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여기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게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계시는 모든 우리가 받은 계시,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본 환상, 이런 모든 것은 어떤 것에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계시는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마귀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때로는 마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언제 오신다고 했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 오신다겠다는 이런 말에 미혹이 되고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또 가정을 내팽개치고 전도만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이 근처에도 무화과 나무 많이 있잖아요. 그데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요? 네아 여름이 가깝구나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 33절에 보고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면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곧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 우리 알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이거 떨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가 나, 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걸안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가깝다는 걸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네. 알수 있습니다. 네. 그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뭘 보면 알수 있다고요?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제 이름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성전 파괴되는 일이 있으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제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때 세상 끝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성경에 보면 오세요. 그런데 에, 그래서 주님의 제림과 세상의 종말은 거의 동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 이름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단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어디로? 천국까지 못 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신천지에 빠졌었던 사람이 그래요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참목자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희를 추종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는 많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최근에는 뭐 전능교, 또 하나님의 무슨 동방번개, 뭐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 많은 그런 정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예수님 재림직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타락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귀가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자기가 참 부모라고 해 가지고 몇만 쌍씩 모여서 여러분 합동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사회적 흥분을 일으켰던 JMS의 정명석. 자기가 구원자니까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이 정명석과 성관계를 맺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마지막 때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로 하여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제림하기 전에 있게 될 그런 징조 가운데 여러분 하나를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여기 보면 뭐가 있다고요 난리와 난리 그리고 너희가 소문을 듣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에 엄청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연세가 이제 80 넘으시면 90 넘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90년 살아오면서 80년 그리고 70년, 60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난리가 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엄청난 온 세상의 난리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그리고 그 산업화의 영향으로 말미 공해와 또 자연 환경의 파괴 등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과 홍수로 인한 물난리, 그리고 가뭄, 어떤 곳은 산불이 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난지몇 개월 됐는데 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몇배 면적을 지금 불 사르고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서부에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그런 몇 개월 동안 탔죠 동부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 차량들이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그런 완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호주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베이징이라는 그런 큰 도시 2천만 명이 사는 도시가 물에 잠길 뻔했잖아요 그 양자강이 넘칠 뻔했어요 그 도로가 전부 다 도시가 거의 1층은 물로 잠겨 가지고 이런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난과 천재지변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뭄으로 온 그런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이런 곳이 말도 못 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흥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지금 많은 곳에서 민족적인 분교가 있죠 남 남의, 에멘에서 남에면 남의 북에면 나눠져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또 이슬람교들 안에서 시아파 순이파 막 이렇게 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여러분 어, 우리가 그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런 계속된 그 충돌 또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의 계속된 그런 충돌이 있죠. 그리고 미중간에 이 총칼보다 더 무서운 무역전쟁, 패권전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전 세계를 몇 개의 그런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칼 없는 무서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게 될일데 인류 역사의 전쟁이 없었던 적은 불과 몇 년밖에 없어요. 지난 6,0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다겠죠 지금 미래 주산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수출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앞으로 식량 안보가 엄청난 중요한 그런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재 지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수목을 살리는 그런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첫째 인을 여러분 떼면 흰말을 탄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면 붉은말을 탄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면 검은말을 탄자가 저울을 들고 나오죠. 이 검은말은 뭐냐면 7년 대환란전 3년 반에 있게 될 어마어마한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쌀 이게 나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걸 처리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배워서 많은 창고를 짓고 쌀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돼. 왜냐면은 앞으로 이런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미 제가 어그제 어떤 정보를 보니까 어 지금 지구상에한 이제 인구가 8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빈곤,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얼마냐면 7억 명이 넘어요. 10분의 1 정도가 이 80억 가운데 지금 절대 빈곤,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기근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지금 남아프리카 같은데 이런데 제가 엊그제도 그걸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 메뚜기대의 습격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을 다갈아먹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너무나 장기간의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런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 지진이라고 했죠. 어,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 터키라는 그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수만 명이 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 지진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에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걸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9절 계속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때 이런 환란이 시작되면서 너희를 또 재난의 시작인데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땠면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이지 못하게 하죠. 또 러시아도 이제 이 정교회 외에는 어떤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 마찬가지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님의 제림 직전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11절을 보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으며 여기 보면 또 뭐가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하고는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거짓. 거짓 예수고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예언자, 그런 하나님의 종, 그런 선지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언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애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때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가지고 사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어디서 막 엄청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말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 무조건 현상 나타나는 기사와 표정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짓 선지할 또 사탄이 준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이 불법은, 죄는 곧불법이라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때, 죄가 성하게 된, 죄가 관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은 식어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등한 세상이 되었느냐. 얼마나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세요. 그 상상할 수 없는 흉악범들, 이런 엄청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심성이 악해지고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 이름하기 전에 세상 마지막 때, 이렇게 죄가,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매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 번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게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2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있어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이 비방하는지 몰라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거룩하 삶을 삽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요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며 어떤 일로 틀어지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자, 4절까지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며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말세의 징조가 이런 걸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말세 이런 일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한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했는 누가 보면 17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보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때와 같다 첫 번째 노아의 때와 같다겠죠? 두 번째는 로세 때와 같다고 이렇게 예수님 인자가 나타난 날 그때도 이런다고 했죠 그러면 노아일 때에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홍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도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향락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IMF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 이런 말 하죠. 코로나를 거치면. 그런데 아무리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런 데는 돈을 아끼잖아요. 그리고 온통 모든 사람들의그 관심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의 초점과 관심이 다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임하기 직전에 노아이 때와 같다. 꼭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로세 때와 같다. 이죠. 로세 때,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부동산 이런 걸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여러분 어떻게 소동과 고무라에 만연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여러분 타락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감리교. 어, 연합감리교회 속해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왔어 교단을 만들었어. 그런데 뭐냐면 아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그 비성서적인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그런 원리를 거역하는 이런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재산을 포기하고 그 교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 거기도 보수적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그큰 장로교, 미국 장로교단이 어때? 거기도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근데 마지막 때 이런 교회까지도, 그래서 성적인 그런 타락, 지금 여러분, 무슨 간통을 해도 그게 죄가 됩니까? 법으로 처벌을 안 받잖아요. 간통죄라는 게 폐지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 간통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죠? 계명 가운데 여러분 7계명이 뭡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적인 타락, 지금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광화문에서, 동성로에서,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그런데 가서 대낮에 아주 여러분 그 축제를 벌이면서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안에 엄청난 배교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 혼합주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누구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카톨릭과 지금 개신교와 이런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가 뭐 세상의 모든 종교,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뭐 여러분, 무슨 교가 되든 상관없이 다 모여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라는 게 기독교 교회만 협의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런 종교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구원의 불교 너희는 구원의 길이 없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석가를 통해 구원 못 받아 이러면 여러분한테 통합을 할 수가 없고 하나가 안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천당 갈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전과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서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려요. 그런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과 그리고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통합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것을 부정하고 배교의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 재림이 가까울 때. 종말의때 있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조명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제림과 세상 마지막이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예전에 있잖아요. 가서 소 잡고 돼지 잡고 다 잡아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저흰옷 입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만 한다거나 전도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피지로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정말 순수한 분인데 피지로 목회를 다 정리하고 자기 그 사위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의사이며 교수인데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그 은혜로 교회라고는 신옥주라고는 그 여자한테 미혹돼가지고 피지로 갔어요. 거기가 피난처라고. 어떤 사람은 저 브라질로 거기 피난처라고 거기로. 수년 전에 저한테 왔던 어떤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주님 고도 오신다고 대우 할란이 온다고 어떻게 다 팔아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어디 홍천에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일. 여러분 이런 방법 아마 예수님 오신다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마지막에 가깝다니까 벌벌 떨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또 어떤 피지로 가면 브라질로 가고 산속으로 가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네. 대살론의 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 받았대요. 말로, 또는 어떤 선지자한테 받았다고 하는 이런 편지를 받아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가 쉽게 뭐 하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 예수님 곧 오신다 가니까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고 세상 마지막에 가까워도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요셉이 7년 앞으로 풍년이 있고 7년 그 풍년이 지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비를 했어 대비를 풍년이 들었을 때 평안할 때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축해 놓으니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런 염려 없어. 다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굶어 죽어.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지만은 요셉이 지혜롭게 이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창고를 크게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양식을 저축해 놓으니까 엄청난 그런 기근이 왔어도 애국에서는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제림하신다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그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세상 마지막 때 내가 멸망치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징조를 말씀해 주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너희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벌벌 떨고 세상에 다 직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내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가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님과 세상 끝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가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녀가지고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러분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구원받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는 역사의 종말, 이게 뭐냐면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그 정륜대로 이것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이 역사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여러분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30대라고 20대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40년, 50년, 60년 더살 거라고 여러분 보장 못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내일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고리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겠죠.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너 교회만 다니고 있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근데 입으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믿는 건지 진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리운 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믿는다 해도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보니까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내 이름이 생명체에 없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제림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늘 마태국 24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예수님이 제림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림할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뭐 예수가 온다는 말이 무슨 새빨간 거짓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첫째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제가 늘 여러분의 말씀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잘못 살았으면 용서해 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이건 성화를 위한 회개고 내가 일평생 구원을 위한 회개는 딱한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내가 어느 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데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맨날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구원을 위한 회계는 일평생 딱한 번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로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회개한 사람은 틀려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거는 진정한 회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계를 한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믿어,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겠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진짜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삶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걸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림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스 4장 7절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주님의 제림과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요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시험이 많아요 미혹도 많고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와 그런 것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때 시험을 못 이겨 박해가 올때 박해를 못 이겨 앞으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66이라고 하는 표를 안 받으면 이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물건을 살 수가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이 666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는 힘이지 않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부터 좀 지나면은 그 몸에 그런 고칠 수 없는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666표를 아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모하게 하고 적그리스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시험이 올때 박해가 올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기도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어떤 예기치 못한 환란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요. 은 요동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 근데 평상시 기도하라고 해도 문제없다고 삶의 어려움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자기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이겨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할 때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빨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고 갇힌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의 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여,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잠자는 사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들어가고, 앞으로는 시험과 환란과 유혹과 이런 모든 박해와 이런 걸 이겨내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저축해야 됩니다. 요셉이 평안할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창고에 저축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믿음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영역을 저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놔야 시험과 한란의 때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마태복 25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다간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밀어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남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봉 복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요 열 명의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밀어내 왜 다섯은 슬기롭고 왜 다섯은 밀어내면 신랑이 올때그 신랑을 맞으러는 밤에 오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올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은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홀인지 한치에 데려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단장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목욕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온 영과 헌과 몸을 깨끗이 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등만 있고 이게 믿음의 형식이야. 겉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그냥 형식적인 등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선에 불을 켜려면은 세상을 밝히는 불을 켜고 신랑이 올때맞이하면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은 여러분 저기 가서 석유를 갖다가 전기불로 켜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성령의 기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세마포.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 신부가 복욕다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몸과 온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예수님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해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가 안에다 성령의 기름. 옛날에는 신부들이 여러분 에스도그 왕비로 간택을 받을 때 기름을 바르고 왔잖아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자, 개시록 19장 7절, 9절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일보니까 혼인기약이 일어났는데, 그 혼인기약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입도록 하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네. 행실. 네. 여러분, 그런 게 소금만 한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인터넷에서 요즘, 아, 예수님 만나려면 신부단장 그거 만나려면은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헌금을 얼마 보내주라고. 막 이렇게 한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있는 하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이 옷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라고요? 네. 옳은 행실입니다. 네. 옳은 행실 옷 입으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것이 우리 신부대 우리의 웨딩드레스입니다. 네. 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자 한채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양 혼자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린양의 혼자채 청함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의 초청장 갔어요. 그런데 이 어린양 혼자채 참석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오륜의 의의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어린양의 오는자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 가깝고 이 세상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일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 종말이 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그 시작되기 전에 닫혀버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운 이때 세상 종말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 나의 아직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일을 갈며 슬프 울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건 1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는 이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면, 아메. 아멘. 아멘. 그리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맡은 일에 죽도록 여러분 충성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한곳 제가 시간에 오늘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오늘 좀 설교를 길게 할수 밖에 없는 마태우 24장 44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을 따라 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이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일을 갈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일한대로 상주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맡은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 주님 천천히 오실 까술 친구들로도, 뭐생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주의 일 게을려하면 그 사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회 차례니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울며 징계를 받겠다고. 그러나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막 애쓰고 한건뭐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런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상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당하신 그 예수님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 주의를 하다 힘들면요. 아, 목사님 저 못해요. 목사님 저안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육신이 좀, 여러분, 어떤 편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본다면요.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이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